드디어 이제 내일 코타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여행 오신단 말이에요. 코타랑 코타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분이서 한국으로 환갑 여행을 오세요. 코타가 두 분 환갑이시라고 막 비행기표랑 호텔이랑 이런 거 다 끊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세진 게 많으니까 저는 제가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여기저기 막 가이드를 해드릴 생각인데 우선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뭘 준비할 거냐면 바로 짜잔! 제가 전에 대만 여행 갔을 때 친구가 제 플랜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반겨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여행 가서 엄청 환영받는 기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걸 한번 해드려보려고 이렇게 다이소에 가가지고 스케치북을 샀고 지금 대략 이렇게 완성을 시켰거든요. 오카상, 오토상, 웰컴. 제가 이렇게 내일 공항에서 이렇게 마중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마 코타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경복궁이랑 막 한국 음식 많이 드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또 준비한 게 이 약과거든요? 코타 어머니가 K-디저트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워낙 달달한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약과를 사봤거든요? 사실 유명한 데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산 건데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도예 박물관 갔을 때 되게 예쁜 그 한국 전통적인 자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선물을 드리려고 샀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무시로 공항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타그린 슬림업 제가 이거 맹신하는 거 아시죠? 잊지 않고 또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진짜 맹신하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今日めっちゃ高級の昨日さ。うん。ほら溶けるっけ。わお。まだ。韓国って言われたら。いただきます。おいしいよ。 どういうこと？行ってきますの写真撮ろうって。はい、行ってきます。今から空港時間通り到着しましたね。 자, 意気込み 오네가이시마스. 楽しみで. 赤い ポロシャツで 行きます. 오. 체크인 완료. 호텔에서 샴푸를 쓰고 싶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샀습니다. 아니. 에진이와 같이 같이. 明太子はおにぎり食べてたから。はい。これも。まあ。これも。まあ。ちょっとね。いいかな。今日 한국에 가는 날인데. 아, 비가 와요. 비가. 마이크면 좋겠는데. 스타바에서 카페라떼랑 프라페치노 샀는데 둘이는 피냐를 가져가려고 샀는데 벌써 먹었어. 역시 우리 가족. 응? 엄마랑 아빠는? 미쳤다. 안녕.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少し持っとるよ。 5km라는 구간입니다. 왜? 센스 없네. 지금 저희는 아빠는 나랑 똑같다. 왜? 직진 먹대. 아, 이렇게 몰라. 기대하면서 말을 끄니까 엄마가 아, 혼나지 됐어. 혼자 됐어. 엄마 싫어해 됐어. 내가 아무튼 카페를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여기 호텔이 명동 근처여가지고 일부러 명동 근처 카페랑 저녁 먹을 곳으로 찾았거든요. 우와. 여기 아침에 셀프커리어 얘는 네. 어 유튜버. 어 아직.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인기 많이 있어. 너무 캐릭터였다게. 어, 이거 블루노. 이거. 아. 그거 뭔가 옆구멍이. 아, 소소, 그래. 저 명동에서 얼마 한다고 진짜요? 했어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 했어요. 저 찍어요, 찍어요. 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 같이? 아, 어떻게 다 넘어가는데? 여기 안에 노티드도 있어요. 무슨 도넛츠? 카야버터 하나랑 우유? 유뉴? 얼그레이? 쿠카 오늘 이러고 사진 찍힘. 머리 진짜 이상한데. 근데 약간 이런 스타일도 뭔가 아리 뭔가 가능성 있음. 포텐셜 있음. 얼굴 사람은 자신이 중요해. 신기했어. 이런 말이 들었어. 저 그 뭐지 카야 버터 하나랑요, 우유 생크림 하나랑요, 그거 한. 근데 아까 바닐라라고 네가 먹고 우유 크림을 골랐대. 아니 바닐라는 많잖아 거기도. 너 미스라스 모노가. 너 내가 사주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드릴게요.
제일 이거? 엄마 이거 보면 좋아할 텐데. 꿀! 저는 진짜 코티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마셨는데 코타 가족은? 그런 편이에요. 수고하네. 밑에 何人ですか？23万人。すごくない？すごいよ。え、何が増えたの？はい、ブイログだけど、コタの顔が韓国人が好きな顔です。アイスアメリカンは、あ、あ、って言います。何それ？あ、アイス。 저는 제가 코타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의 제일 기본적인 관광 명소 남산타워로 갑니다. 근데 제가 원래 택시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남산타워는 택시로 못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다 같이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코타도 진짜 얼마 만에 가는 거야? 남산타워 물화 있다잖아. 근데 5년 전에 아니야 진짜? 너 한국에 두 번째 왔을 때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들 동감을 떴대 나의 마들리. 우와. 와, 아빠가 제일 신나 보여요. 코치 사진 撮ります. 코타카미가. 원, 투, 쓰리. 야, 너랑 온 게 마지막인데? 그래? 물론 그 전에는 왔겠지. 나를 스쳐간 많은 남자들. 나 알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 여기 필수 데이트 코스 서울 사는 사람.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자, 우리. 그러니까 너 각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그럼 진짜 모습 보여줘도 돼? 남산타워를 구경을 다 하고 고봉성당이 걸어서 17분이 한 거. 삼계탕. 誰もいない。感謝みた。美味しい。もち米。塩漬けするのです。そうね。
보이기했습니다. 자, 세븐이만 먹고 저도 아래 지나가라. 아니 괜찮아. 왜냐면 엄마 아빠가 에이 됐지. 안녕히 계세요. 아 고추수 사 맛있다. 와. 아 뭔가 올리브영도 엄마 가야 되지 않아? 아 뭔가 코스메 쇼핑 하실까? マルチーズ色は韓国の中学生の流行りは流行多分あこれとこれですか私光ちゃんこのカラーこんな上からするこの色は근데 이런 거 해도 돼? 왜? 가짜를 갖고 싶은 우리 가족. 아니 난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파자마가 그런 거를 찾으러 떠납니다. 사실 봐. 그 잡제. 그 잡제는 그 잡제야. 야 싫어. 이제 괜찮아. 그만 웃어. 그만 웃어. 그 잡채는 그 잡채야. 잡채는 맛있어. 김밥 됐어. 미니 김밥. 아니?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말하고 그냥 어디 갔어? 엄마 어디로 사라졌어? 여기 있습니다. 나 저거 먹어볼래. 오레오 츄러스. 이거 근데 크림은 나 없어. 別添え中にクリーム入っとうかと思ったら。かけるやつ。まさかの。食べてください。これガムって好き。いいよ。なんか柔らかい。食べてみて。どう？あったかい。あんまりですか？ おいしいって。おいし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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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し
오늘 한번 있어 막. 뭐지? 뭐지? 고래 대하리 뭐 한 세 난노아지가 이거 직접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직접 먹었니? 하이야. 하이. 제일 순한 꽃다 아버지. 진지한 토론. 아빠 지금 진지해. 아까 난 달라. 지금. 지금은 팔 이렇게 딱 하고. 다발적이 많다. 어려워 뭐 고래 되지. 진짜 저렇게 아몬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너무 사랑하시네 아몬드를. 2만원. 2만원. 거의 닭과도 2,000원어도 그 엄마 근데 뭐 근데 진짜 우리 가족이 너 특선이 진짜 특식 많이 나왔어. 하나는 엄마가 너무 쓰려고 그 단어를 그것도 쓴다.
아빠가 아몬드 소프를 팔까 해도 준비 안 됐어. 진짜 우리 가족이 쉽게 나왔어. 나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 아, 놀랐어. 엄마 또 구경. 사실 아빠가 궁금해. 아빠 스티 씨 궁금하죠? 근데 맛있는 냄새다. 뭐지? 아는 사이인가? 치카토 오모이마스다. 아까 고기가 더 야시 아니야? 아침이 야시입니다. 아, 고멘나사이. 뭐야? 저 아저씨. 우와! 쓰고! 유니크로가 쓰고! 하이! 아쿠마하루! 우와! 쓰고! 다이쥬베 데스! 하이! 쓰고! 어딨어? 비디오 찍고 아, 오케이. 아, 진짜 웃겨. 이 데스. 완전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뭐 진짜 아우 미묘해. 미묘. 약간 미묘. 냉정. 갑자기 라이언 열풍. 그 학교 대박으로. 야, 사스가 벌써 기다. 명동 옷 쇼핑. 아니 엄마 이렇게 입을 걸 왜 여기 내려와서 입었는데? 네, 셔츠는 내이다. 다이쥬베 데스. 오늘은 약간 저희한테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 저희 살면서 제일 약간 연예인 마냥 모르는 분이 진짜 많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is new record. 진짜로. 오치카레사마데시다. 지금 이제 마지막 코스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왜 큰 걸로 사왔네? 웬일? 이제 작은 거야, 다음부터. 미라클 보는 거야. 어머. 짠스, 와. 오. 놀람. 놀람 집에 가서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맛있겠다. 그래도 혜지한테는 안 맵겠다라. 근데 아까 그 일본인 남자는 누구셔? 너 친구인 줄 알았어. 내 친구야. 진짜? 웃어, 미안해. 웃음 사이크. 네 핸드폰이나 말해, 그 표정. 웃어, 뿅. 웃어, 미안. 근데 아, 진짜? 진짜 고마웠어. 운전카다. 저 너무 피곤하다. 빨리 제... 집에 가야 된다. 어. 내일 만나요. 내일 머리 제발 예쁘게 하고 오세요. 안 그러면 나 엄마 앞에서 뭐고 화낼 겁니다. 어? 좀 기대가 되네. 근데 일본에서 이런 말이 있어.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 뭐? 다사이는 가꼬이. 아사이 부사이크잖아. 안녕. 성공적으로 코타 부모님 한국여행 1일차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왔거든요. 엄마가 그래도 코타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가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생각에서는 약간 딸내미가
몇 달 동안이나 그 집에서 하숙했는데 부모님으로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아니야 근데 너무 짧게 오시기도 했고 뭐 일정도 바쁘시고 너무 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오셨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같은 사회사 진짜 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랑 그 코타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대화가 정말 단 1도 안 통할 거기 때문에 서로 한국어 못하고 일본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부모님을 지금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